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힘들어라. 자, 하유다마의 사당 앞에 있는데 무레인도 낀 거겠죠? 일단 주황색이 아니니까 이쪽도 됐고 그러면은 여기도 했네요. 여기도 했을 테고 바로 옆에 쌍둥이산 쪽으로 넘어갈게요. 리다이의 사당에 도착했는데 정상 쪽이 아니네요. 이런.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정상 쪽에 들어가야 위에서 내려오면서 편하게 이동할 텐데 실패했어요. 자, 극한의 타이밍.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 이건 뭐야?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자, 탈게 오고 있습니다. 왜 안 가니? 자, 이번에는 헐, 떨어졌어. 들어가겠죠? 여기 움직일 것 같으니까 미리 타고 있고요. 보물상자는 어디지? 보물상자야, 어딨니? 요 앞에 있네요. 왜? 자, 얘도 누르면 떨어지겠죠? 뭐야? 자, 한 번 더 점프해라. 이런, 약간 모질라네요. 아이고, 또 걸렸어요. 아이고. 이런. 점프. 아이고, 모질라네 또. 간의 타이밍이라더니 진짜 그 말이 맞네요. 자, 넘어갈게요. 저거는 안 되네.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지?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지? 이쪽에서 갈 수 있나요? 안 되는데. 움직일 수 있나? 저기 상자가 있긴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멈춰놓고 자, 가자. 오, 미안.
출발해 버렸네요. 온다. 출발할 것 같으니까 짚고 뭐야 안 눌려 있었어? 이런 눌려 있는 줄 알았네. 안 눌려 있었네요. 자, 이쯤은 출발하겠지? 자, 올라갈게요. 보물상자 열어줬고, 클라이밍 두 번. 요게 또. 아래 뭐 있나? 이걸 보면은 쟤네를 들고 와서 저 위에 눌러놓으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더 심플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끝났으니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얻었고요. 어느새 4단 깬 게 쉬운 한 개나 되네요. 네 개는 시작이 되지니까 많이도 깼네. 자, 요쪽이 정상인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가서 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0의 니로의 사당으로 워프하겠습니다. 깨고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길 먼저 왔으면 오프 안 하고 바로 갔을 텐데. 자, 쌍둥이의 기억이라는 이상한 사탕인데 올라가면 뭐 나오나? 뭐 없는데? 얘 왜 올라온 거지? 보죠? 여기 왜 있는 거지? 딱히 뭐 없어 보이는데. 구슬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일단 읽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읽어볼게요. 기억을 남기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 뭐라는 거야? 일단은 두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다섯 번째 번호로 2, 3, 1, 2 아니지 2, 3, 2, 4 1, 3, 5네요 2, 3, 1, 3, 5 2, 3 2, 4 2, 4 2, 4, 1 3, 5 반대편 사당에 쓴다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아직 모르겠어요. 짝이 되는 사당이 짝이라는 게 이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인 것 같은데 아직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뒤쪽에 뭔가 있네요. 뭐지?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이다니. 사다리는 저기 있고 넘어갈 수가 없죠 지금. 그냥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2, 4, 1, 3, 5였거든요. 별거 아니면 어떡하죠? 다시 가야 되나? 여기는 5, 1, 2, 4, 2네요. 5, 1, 2, 4, 2. 써놔야 되겠다. 잠깐 메모 좀 할게요. 5 1 2 4 2 아까 반대편에는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이쪽에 뭔가 있어 보이는데 보고하라고 있는 건가 아니면 보물상자가 숨어 있는 건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끝에 갈 때 약간 점프하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보물 상자가 있네요. 만곡의 장. 못 얻은 거인 것 같으니까. 일단 얘 버리고. 도감을 채우기 위해 대충 찍어줬습니다. 얘보다 약할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봐가지고 그냥 버리고 갈게요. 더 있을 것 같진 않으니 바로 나가서 다음으로 갈게요. 지금 사당은 51242 이렇게 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가끔 가다가 문제가 있어서 녹음이 되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자, 반대편으로 나왔는데 그냥 바로 업하는 게 편합니다. 등산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있는 사당이 아래쪽 사당이라 차라리 여길 먼저 왔고 반대쪽을 갔으면 뛰어내려서 여기로 올 텐데. 어떻게 이쪽 먼저 하고 가려던 게 이번엔 악재였네요. 자, 2 번이고 4번이고 2번이고 여기가 첫 번째고 왜 여기다 넣어놨지? 문 열렸고요. 이번에도 보물상자를 먹기 위해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누가 쌍둥이 아래일까봐. 무심의 대검은 이미 있는 거라, 보물 상자 다 챙기면 보물 저기 표시 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거면은 아직 보물 상자 남아 있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극복의 증표 들고 나가고 있고요.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나? 요 아래쪽 으로 갈까? 아니면은 바로 옆에 시쿠프초 이 위쪽은 지금 했고요. 이쪽 안 하긴 했는데 뭐 저쪽은 나중에 들리면 되니까 시쿠초프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메모했던 거 필요 없으니까 닫아도 되겠다. 하자마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딩만 계속 보는 지루함. 축복이네요. 오,
뇌전에 장 있는 거라. 어? 잠깐만. 뇌전에 장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화염창 버리고 뇌전창으로 바꾼 다음에 그쵸, 없는 거죠. 기침이 대충 찍어주고 뇌전창으로 들고 나가죠. 자, 이로써 50번째 사당이었었네요. 사당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는데, 50번째라니. 지금 위치는 용기의 샘인 것 같아요. 그쵸? 용기의 샘인데 왜 축복이 아니고. 자, 부마니토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혜의 산만, 저기 축복이었나, 그럼? 사당 도착했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이번엔 힘의 시련 초급. 초급이면 뭐 패링만 해도 이기는 거 아닌가. 자, 사진기 오랜만에 한번 다시. 타임럭도 아마 될 거예요. 걸어놓고 별로 안 달았네. 변신인가? 그냥 오 맞아버렸네. 지금 하트가 얼마. 아, 또 안 움직여. 없으니까 일단 먹고 패링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자, 이로가 또 안 되네. 그냥 화살로 잡았습니다. 가디언 나이프. 지금 다 플러스라서 딱히 땡기지 않아서 두고 가고 있고요. 여기 보상은 뭐지? 부메랑이네요. 부메랑도 아마 못 얻었던 것 같은데. 도감을 위해 버리고. 어딨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어? 부메랑을 주신 거였어.
부메랑 하나 찍어줄게요. 그리고 버리고 갑니다. 한 큐에다 스킵되면 안 되나? 자, 아래쪽에 카오 마카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바로 사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킵하고 잠깐 끊겨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길을 잇는 것 왠지 약간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